안녕하세요, 마미손입니다. 오늘 맥심 촬영 왔습니다. 재밌는 거 해보려고요. 맥심 걸들은 어디 있죠? 공연 쓰신 분들밖에 없네요.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네이버에 마미손이 안 나와요. 인적사항,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이것저것 많이 보내야 되더라고요. 네. 전 그게 없거든요. 어? 인적사항이 없어요? 전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. 왜요? 전 마미손이니까요. 지금 마미손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재밌다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? 통장에 돈 들어올 때? 그만한 게 없죠. 파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, 네, 맞아요. 저도 몇 번 봤어요. 네. 딘딘 씨도 자기가 마미손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. 친구 개그맨 분 말씀을 빌리자면 그분 되게 그쪽에선 잔발이 취급당한다고. 나빠! 어머니가 응원해주셨다는 인터뷰를 봤어요. 아, 네, 맞아요. 네. 네. 지금도 응원해주세요.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진 않아요. 공장갑 더 없냐고. 용인 좀 시골 깊숙이 들어가서 사시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동네에 많이 계세요. 네.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고무장갑 달라고. 돈 많이 벌었는데 사드릴 생각은 없으세요? 고무장갑을요? 네. 제가 고무장갑을 제 돈 주고 살 것 같아요. 불효자인가요? 아니요, 고무장갑 많아요. 아, 많은데도 네. 조금 드리면 되잖아요. 아, 네. 근데 멀어요, 용인이. 너무 멀어요. 아, 네. 부산으로 행사 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. 네. 잘 먹이시네요, 되게. 갑자기 뭔가 생각나가지고.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타이밍인가 보네요. 재밌어요. 네. 재밌어요. 저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. 핑크퐁 회사도 한번 가봤거든요. 네. 누군가 이제 래퍼들이 마미손을 디스한다면 네.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아, 저를 디스 네. 한다고요? 아니, 저는 평생 디스를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네. 디스하면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이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디스를 당하면요. 네. 전 진짜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저 랩할 때 약간 면도칼처럼 이렇게 짝짝짝짝 하는 편이거든요. 네.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 정말 사정없이 칼질해 놓을 자신 있어요. 네. 맥심을 디스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맥심을 왜 디스해요? 좋은 작품. 요새도 매드클라운 씨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이세요?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은 없어요. 왜냐면 만난 적이 없거든요. 아예 사선에서도 못 보셨어요? 본 적이 없습니다. 보고 싶은 생각은? 굳이 뭐 만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. 오늘 사실 매드클라운 씨를 한번 섭외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매드클라운 씨가 완곡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. 아, 섭외를 진짜 해보셨어요? 네. 완곡히 거절... 을 정말 했나요? 네,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마미손만 나왔으면 좋겠다, 자기는 안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뭔가 네 계속 언급하실 건가요, 그렇게? 술 한 잔 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? 둘이 만나면 죽어요. 왜요? 죄송해요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수습이 안 되네요. 꽃나무 육성을 위해 중등 래퍼를 시작하셨어요. 네. 중2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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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미손 관종의 중2병 난 중2병 아니 중등 래퍼 인기가 없어요. 다 그 중학생들 탓입니다. 네, 우리 친구들은 잘하던데요? 잘하지만 노잼인 건 어쩔 수가 없죠. 네. 자기들이 짱인 줄 알아요 지금. 그래서 막 고등 래퍼를 나가네 쇼미더머니를 나가네 이러고 있는데 제 가당치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. 막적 스펙트럼이 올해 친구들에 비해서 넓은 것 같아요. 약간 다양한 소리가 거칠 거예요. 듣는데 재밌을 거예요. 좋아하는 뮤지션은요 저입니다. 제가 제일 잘해요. 뮤지션 최고니까. 제가 얼마나 그렇게 곡을 만져주고 코칭을 해주고 그 은혜도 모르고 건방지게도 하지만 그 친구들이랑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네. 그러니까 음악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아, 저 2년 했구나. 네. 음악을 네,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게끔 하는 에너지를 줬던 건 항상 어린 친구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. 마미손은 그냥 글쎄요 연예계
연예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마미소는 그냥 대중들이랑 다 같이 그냥 재밌게 노는 캐릭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급이다, 어느 정도의 위치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아요. 그냥 친구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. 같이 노는 대중들의. 네. 여러분들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.